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달람님 오늘 얘기해 줄 게 있다면서요. 네, 오늘 여러분들을 그 전원주택 같은 거나 아니면 시골에 이제 촌집 구해서 들어가실 때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마찰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텃세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 드릴 텃세는 조금 특이한 텃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시골집이나 촌집 싼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좀 구해서 리모델링해서 많이 사는 추세고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들은 신축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골집이 싸긴 하지만 결국 리모델링하면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고 살기에 좀 불편해요. 젊은 친구들이 무릎이 튼튼하잖아요. 그게 괜찮은데 이제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들은 들어가는 입장에서 현관문도 좀 낮고 턱도 좀 많이 없고 이렇게 좀 꾸미고 싶잖아요. 근데 옛날 집들은 높아요. 막 계단을 올라가서 또 막 마루 같은 데 올라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촌집을 알아보시긴 하는데 대부분 신축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신축을 하실 때 주변에 어떤 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오늘 하나의 좀 극단적인 사례거든요. 요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 자, 여기 이제 방송에 소개됐던 화면인데 배를 갈라 죽이겠다. 협박하는 원주민. 예, 전원주택을 철거해라. 집을 이미 다 지었는데 철거하라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집을 짓기 전부터 엄청나게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집을 다 그걸 다 꿋꿋하게 이기려고 지으니까 배를 갈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요분이 이제 피해자인데 욕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창자를 꺼내서 다 쓸어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협박했던 원주민이 대학 교수랍니다. 이제 은퇴했지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사례자분의 집이에요. 새로 지은 신축. 그리고 요쪽에 있는 집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박교수라는 사람의 집이거든요. 이제 요 사람이 요쪽 집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보시면 이 박교수라는 사람의 집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좀 낮죠? 이 사람네 집은 좀 높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집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창문 이쪽으로 나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남향인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이 남향인 것 같은데, 자기가 침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자기네 집이 다 보인대요. 근데 이쪽으로 보는 데가 없는데. 아무튼, 자기네 집 거실이 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 침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쪽에다가 차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건설업 이런 걸 하시나 봐요. 차를 세워놨는데, 저게 밤에 보면 괴물같이 보인다. 일종의 약간 피해망상이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약간 피해망상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 계속 괴롭혔는데, 괴롭히는 방식이 어떤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집 진입로예요. 이쪽이 이제 집이고, 여기가 집 진입로거든요. 진입로. 근데 여기다가 차를 세워둔 거예요. 공사를 못하게. 그래서 무려, 59일 동안 집을 지으려고 계약을 했고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걸 홀딩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59일 되는 날 딱 차를 뺐대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어쨌든 이거 도로잖아요. 이게 만약에 도로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집 못 지었죠, 절대로. 근데 어쨌든 도로로 협의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빼야 되는데 60일 동안 차를 불법 주차하면 피해자가 이걸 견인해하든 폐차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인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59일 되니까 차를 슥 빼드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 짓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석축을 쌓는 순간부터 뭐라고 했답니다. 왜 이렇게 높게 쌓냐고. 당신 때문에 일조권 침해된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그쪽이 남향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옆에 바짝 붙어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좀 너무 바짝 붙어있으면 아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막말로 상대방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단을 쌓고 집을 높게 짓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도. 근데 자기네 집이 지대가 낮은 걸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59일 동안 막았답니다. 그리고 차를 뺐잖아요. 그러면 또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바로 이어서.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조망권하고 사생활 침해.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집에서 우리 집이 내려다 보인다. 집 안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시길래 자꾸 저 집에서 내려다보인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걸로 또 신고해갖고 또 몇 달을 끌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렵게 이분들은 땅을 이미 샀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소음하고 빚공해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박교수라고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59일 만에 차를 뺐잖아요. 소음 기준이 우리나라가 65dB 이상이면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근데 64, 63 나오게 소음으로 방해 공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3이나 64만 돼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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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들어보실게요. 제가 영상을 아예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셨죠?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합법 기준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은퇴하고 나서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불행해요. 자기도. 그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행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해필면 딸방에다 이런 짓을 합니다. 아이 방에다가 아주 진짜 못 대처먹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원주민이 가족을 공격한 이유 뭐야? 내 집보다 지대가 높으니까 내 것이 보인다. 기분 나쁜 거야 그냥. 그리고 집 근처에 세워둔 차량이 밤에 보면 괴물 같다. 이건 뭐야? 피해망상이야, 피해망상. 이유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피해망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 만나면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땅을 살 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렇게 옆집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답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24시간 동안 저런 소리가 난답니다. 삐삐삐 계속이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자기도 고통받는 거거든요. 자기도. 근데 자기를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괴롭히기 위해서. 이게 정신병이에요. 근데 집을 옮길 수도 없잖아요. 집을 다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전원주택단지에 보통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단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흔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원주택단지에 집을 짓는데 이렇게 조망권이 이렇게 앞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가 강이잖아요. 이러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물론 이렇게 층간소음은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예, 이 정도는 뭐 담을 좀 높게 쌓고 이러면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원주택단지가 대부분 이렇게 생긴 데도 사세요. 저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왜? 저런 땅은 졸라 비싸요. 그죠? 강이나 바다가 보이고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사세요. 그래서 뭐 한 땅값 한 1억에서 1억 5천, 집 짓는 데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5천, 그 정도로 많이 지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여기다 지어놨어요. 2층 집으로 예쁘게. 그죠? 근데 단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어때요, 단차가? 낮게 돼요. 네,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지었는데 이 앞쪽에다 2층 집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거실 있죠? 여기 거실에서 지붕밖에 안 보여.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집 사람이라면 어때요? 기분 더러워요. 미치겠어요.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틀림만 없잖아요. 왜?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만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서 싸우게 돼요. 그러면 이 뒷집이 이 앞집에서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걸 한다든가 뭘 하면 가만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어떤 이런 개판이 되는 거예요. 화합도 안 되고 여기다가 막 공용 전기차 충전소 만들자 그러면 이 한 명은 찬성하면 한 명은 반대하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완전 개판이 돼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이런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집을 지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데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그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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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그죠? 이런데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데. 사이드. 그죠? 여기는 맨 앞이긴 하지만 이만큼 숲이니까 앞에 숲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를 계약하러 가실 때 보통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가 가끔 좀 알할 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딴 데보다 한 500만원에서 2, 300만원 싸요. 보통. 똑같은 데인데. 그러면 사람들 이런 데 덜컥 계약한다고. 이걸 미처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우리 신혜영 형님 누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아, 나 이거 밑에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집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택하면 캔슬이 안 돼요. 바꿔줘! 이게 안 돼요. 반품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다 돈은 막 3억, 4억, 5억, 6억, 7억, 10억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나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사람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싸움이 크게 난다고요. 그래서 칼부림까지 나는 거예요. 왜? 어지간해야지 피해를 감수하죠,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저희랑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좀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제 현장 관리인 하면서 건축 코디네이터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영상으로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전원생활 하시는데 저희 달그닥TV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